예레미야 8장 4절로부터 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예. 왜 계속 엎어져 누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세우든지 자기가 일어나든지.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러니까 왜 자꾸 뒤로 넘어집니까? 돌아오고 일어서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도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이게 죄의 속임수입니다. 붙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의 길로 돌이키는 도다. 아무도 정직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돌아온다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말은 앞에서 기관총을 쏘더라도 돌진합니다. 말의 눈을 가립니다. 앞만 보게 해놓고 돌진시킵니다. 자기 길로 그렇게 사람은 돌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그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 도다. 철새가 떠나고 돌아오는 것은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시계가 없어도 정확한 때에 떠나고 정확한 때에 돌아옵니다. 들의 짐승들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지킵니다. 식물도 지킵니다. 마귀들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킵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때를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편이 헛되도다. 예, 돌아오지 않고 일어서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보존된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는 헛된 책이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타락이라는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알려진 질병의 숫자는 3만 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3만 가지의 수가 이 세상에 알려진 신들의 수하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신들. 뭐 알죠? 뭐 소도, 황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거미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많은 겁니다. 무슨 뭐 소화기 과 순환기, 세력계통, 전염병, 정신병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신들 중에 예, 가장 무서운 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백신입니다. 네. 요즘 등장한 말입니다. 정부는 12세, 12세 이상, 17세까지 이 소아 청소년에게까지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내일 발표한답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 식당과 마트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는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아마 내일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예. 대혼란 시대에나 가능한 통제된 사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런 보셨죠? 새로운 예, 백신 예, 뭐 이름을 뭐로 붙이든 간에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예, 그 다음에 백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J-방역이 뜹니다. 일본. 일본은 하루 감염이 10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2,000명, 3,000명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계속 코 찌르고 조금 무증상도 이렇게 격리시키고 경증도 격리시키고 자연 면역을 가질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이러한 통제 사회가 이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부에게서 이렇게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실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바라던 모든 기대가 다 꺼졌을 때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다시 무장하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군인 중에 가장 못난 인간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쓰러져 있고 물론 내 신체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해서 자연적으로 기절했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쓰러진 척 힘든 척하고 쓰러져 있고 아픈 척하고 쓰러져 있고 그럼 못난 것입니다. 누구나 쓰러집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등장한 선지자들 중에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한 번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6.25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 조교들이 힘들게 그때 학교 때 훈련을 시킨 다음에 10분간 휴식을 주는데 한 800명이 훈련을 받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못마땅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친 것도 아닌데 이 힘들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왜냐하면 조교들 자기를 잡담하려고 못 보게 하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내가 훈련을 시킬 때는 전부 고개를 들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 군인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악수할 때도 고개 안 숙이는데 똑바로 고개를 들고 권원 앞에서 당당하라고 표시 내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군사입니다. 의연하게 가슴을 펴고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비방이나 죽음 앞에 군인은 담대해야 됩니다. 의연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려고 이렇게 하고 또 운동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예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동맥경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호르몬도 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선 그리스도인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인 질병도.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몸도 약하고 병들어서 죽듯이 영적인 질병도 그걸 계속 방치해 두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방치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그 죄의 삭스 받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4년부터 588년까지 36년간을 예언했던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버리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택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교리적으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타락해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듯이. 그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큰 모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기 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원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럼 그 원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가렸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언제나 저들이 내 손에 들어올까? 하나님께서 던져버립니다.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데. 택하신 자기 민족을 그렇게 심하게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예,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하얀색 회를 칠한 겁니다. 이렇게 외양은. 그런데 마음은 시체들이 썩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제 사탄의 막대기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타락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 위선이 그들을 파괴로 내몰았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레미야 여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떨어지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지금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돌아가면 되죠. 실수했으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참에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이유들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쫓고 이혼 정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참에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녀는 자기 창녀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절하는 겁니다. 이 신들 앞에. 신들 앞에 절한 이것을 간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같이 말하는 겁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돌아서 있는 겁니다. 위선자들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양심의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데 정당화시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위선자들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죄라고 지적하면 구약시대는 죄로 인정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밀쳐내겠습니까?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그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지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에 그 죄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내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내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마귀한테 하는 것이고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그것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하기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거룩한 척 위선을 이제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썩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악취를 풍깁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들리지 않으십니다. 찬양도 안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체들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듣고 있습니까? 마음이 부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도와는 다릅니다.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전심으로 자백하고 돌아서면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돌아오라고 양심의 소리를 계속 파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 21절까지
로마서 11장입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븐 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돌 올리븐 나무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 올리브 나무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 이방인들은.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예,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뿌리,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 유대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물론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가지에서 끊어져 버려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를 다루실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느부칸네살 왕에게 던져버렸듯이 버림받을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전투병입니다.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접전하는,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적과 교전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행정병들은 아니죠. 후방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죠. 난로, 겨울에는 난로를 찌우면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런 행정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전투병들입니다. 전부 다.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은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싸워보지 못하고 전투는 패배하는 겁니다. 식비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귀의 잔재를 썰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두루 돌아다닙니다. 이 존재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있으면 순식간에 달라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기 순수대로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도 안 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표적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총을 쏘는 인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운 좋으면 맞는 겁니다. 운 나쁘면 안 맞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 양심이 그렇기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알려버려야 합니다. 자백해버리는 겁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벽을 쳐야 합니다. 그런 것에. 누구든지 전투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벽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이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본문 4절에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지고 떠난 거 가지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시궁창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궁창에 지내면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순간 오판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주는 그런 죄악된 상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시궁창에 눌러앉아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목사나 유튜버는 실족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타락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추종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행위 구원을 얻습니다. 영적 기도를 거부하는 자들. 갈보리의 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피를 짓밟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발을 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마약쟁이들입니다. 신천지,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여러분, 인간이 감히 예수님의 피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감히 인간이, 벌레 같은 인간이 창조주의 피를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50대 50, 믿음 50, 행위 50. 모두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실족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맞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은혜의 복음, 구원 받는 것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가는 진짜 나무 메고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근데 기도를 또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1분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1분 다 들었습니다. 반은 옳은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신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령 다른 말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올바르게 중보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골방에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여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여 해라.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언어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로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로 아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알려지게 하라고. 엉뚱한 방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어로 퉁쳐서 주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라고 말을 해보라고 한번.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지가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일수록 뭔가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구나 이게, 그냥 뭐든지 자기 의지로 분별해서 기도해서 갈신가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실족케 하는 사람들, 타락시키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소속된 분들도 있고 소속되지 않았지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닷물에 빠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사람은 500에서 1000명도 안 됩니다. 소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맨날 서로 비난하면서 자기 교회 또는 자기 어떤 목사 제일 낫다고 하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겁니다. A 목사를 따르라, B 목사를 따르라, C 목사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누셨습니까? 세 등분으로, 네 등분으로 나뉜 겁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한국은 또 미국을 비판하고, 한국 예수님, 미국 예수님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추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자기가 맡은 은혜의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은 당연히 은혜의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넘어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충청도를 넘지 못합니다. 인천 직갈시를 넘지 못하고 전라남도를 넘지 못합니다. 국경을 넘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 바늘구멍만한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빛이 비치겠습니까? 안 비칩니다. 그러한 태도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좁쌀만한 그들의 지성에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려 그러면 힘을 내서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게 만들어야죠. 군사로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게 만들어야지. 왜 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콩가루로 만드는 것입니까? 실족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마태 18장 6절.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초림 당시나 대혼란 때 실족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보호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실족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족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인간이 여러분에게 결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 왜 그 인간을 신뢰하는 겁니까? 그 인간의 말에 왜 무기를 두는 겁니까? 나를 뭐라고 했어? 그 왜 바른 같은 인간의 말에 그걸 붙잡고 침실에까지 가는 겁니까? 다 보일의 피로 씻어버리지.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밤 때려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궁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궁창에 사는 동안 강력한 찔림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죠. 이제 계속 시궁창에 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깨끗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유업을 잃지 않으니까.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약에서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느부칸네살을 보낸 겁니다. 그 어떻게 죽였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겁니다. 자기 민족적으로 아들인데. 다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기 21장 7, 8절을 보시면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 8절. 주가 말하노니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시드키야 왕과 그의 종들과 그 백성과 또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성읍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칸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칠 것이며 그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아픔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게, 이렇게 죽인다는데 그러나 넘기십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그런데 생명의 길을 앞에 두십니다. 뭐냐면 항복하면 살려주십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포위한 칼다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노획물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면, 항복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멍하니 말씀이 전파되는데 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점 점령하는 겁니다. 죄의 찔림이 여러분 그 찔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벽을 쌓는 겁니다. 다시 멍때리지 않게. 이스라엘의 시드키야 왕은 항복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얘기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항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 인정해야지 죄를. 성령께서 뭔가 찔림을 주시면 인정해야지 그것을. 애초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간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실패하거나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항복했다면 계속해서 민족적인 아들로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5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8절에 보시면 여기 시드키야 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칼다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한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원수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전장에서 죽었어야지.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왕이.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더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죽는 것을 왕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기억 속에 박힙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눈은 뽑혔지만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걸 평생 가지고 감옥에 사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비참한 심판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눈을 뽑았으면 보지 않았으면 되죠.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안 보고 내 신하들이 죽는 걸 안 봤으면 상관없어요. 내 눈 뽑히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원수가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인간이. 그리스도인도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펴고 찬양 가사에 자기 마음을 실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너는 아우 감미로운 선율이구나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이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마귀의 굶주린 식욕을 채우는 한 끼의 고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그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벽을 쌓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매정해야 됩니다. 달콤한 포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매정하게 철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입니다. 항상 좋은 말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항상 좋게 포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굿입니다. 그게 항상. 굿. 굿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덥석 울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대의 기갑 부대는 무전으로 통제합니다. 모든 게 무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내 의사 표시입니다. 수신 완료 그러면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했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3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말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말, 고상한 말, 성경적으로 그걸 살펴보고 오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나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줄 때도 항상 그 좋은 것, 구스로 포장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철벽을 쌓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역시. 돌아오면 아들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네가 뭘 어떻게 이런 걸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백하는 순간에 씻겨지는 겁니다. 그게 제거되는 겁니다. 양심에 어떤 그리끼는 것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선하신 뜻은 말 그대로 선한 삶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 주일날은 예쁜 옷으로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머문다면 그냥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제도화된 교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삶을 삽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가끔 구령도 하고 예, 복음도 전하고 예,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은 설교도 합니다. 거리에서도 외치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은. 그게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인간들이 제일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헌신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면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하는 겁니다. 싫어도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하고. 부르실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올라와라. 그만하고. 그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것이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뻐하신 뜻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하신 뜻을 네, 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자기의 지역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속이 되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8장 가셔서 5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끌러지느냐. 왜 자꾸 백슬라이딩 하냐고. 앞으로 미끄러지더라도 앞으로 미끄러져야지 왜 자꾸 뒤로 미끄러지냐고.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6절 보시면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약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투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키는도다. 이 계속되는 타락의 원인 백슬라이딩은 죄의 속임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죄의 속임수. 3장 13절에 보시면 죄의 속임수에 빠졌다는 말은 예, 뜻을 쳐놓았는데 그 미끼를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뜻을 놓은 사냥꾼의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건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물론 이 문맥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그때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시대 여러분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예, 오늘이라는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죄를 짓고 완악하게 되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기도로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는. 그렇지 못하면 기름이 없습니다. 환란 성도 중에 휴고되지 못하고 남는 겁니다. 이 땅에 계속. 기름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 유튜브의 인간들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대환란 때 전해야 할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단입니다. 아주 인간을 타락의 길을 접어들게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의 시대가 틀린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제 달콤한 속임수에 빠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아서 깨끗한 흰옷을 입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궁창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소꿉장난하고 다 큰 어른이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이 목사님이 매주 연속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 4주 연속으로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설교 좀 하시면 어때요? 뭐 하늘나라도 있고 복받는 것도 있고 왜 자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것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셨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숙제는 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별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으십니다.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제했을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되는가? 왜 설교나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철벽을 엉뚱한 데 쳐놓은 거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기 왜 철벽을 쳐냐고. 이 세상이나 죄의 철벽을 쳐야지.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이 좋은 간증이 되는데 거기다 철벽을 치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을 생각하면 그게 철벽이 됩니다. 말씀을 아무래도 안 들립니다. 이제 빨리 끝나야지 이제 넷플릭스로 돌아갈 그 마음만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빨리 점심 맛있게 먹어야지 도시락 까먹고 하나님과 무관한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철벽은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시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예화를 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인간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양으로 대접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인간이라고.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감히 왕에게 그런 말을 해? 여기 사무엘 하 12장 7절인데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근데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귀의 잔디가 싹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고집쟁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네, 말씀에 눈을 한번 눈길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 있는 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있는 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갈보리의 피가 즉시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만 이런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풍성한 교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서운 백신이 등장하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을 벗어나게 된다면 가는 겁니다. 기쁘게. 그런 자세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그렇지 않으면 말이 돌진하듯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기관총을 쏴야 되는데도 돌진하는 겁니다. 말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돌진해야지 왜 자기 길을 위해서 그렇게 돌진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기관총 앞을 돌진하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돌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본문 7, 8절을 보시면 여기 때를 안다고 말합니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신기하죠. 황새가 시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새가?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오, 제비가 오는 때를 지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심판도 때가 있습니다. 죄의 잔이 차면 넘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는 겁니다. 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으면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선된 보존된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 절제됩니다. 근데 전혀 절제된 생활이 없어. 예전과 똑같아. 양심의 그리낌도 전혀 없어. 구원받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신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런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홉 개의 열매인데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내적 성숙을 나타내는 성품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화평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인간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팔로우의 원천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뭔가 성도 형제 자매들 챙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쾌락이나 러브나 뭐 안락함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생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열매, 이 세 가지 열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위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성품을 방해하는 저가 있으면 그래서 자백해버리는 겁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가 오래 참음, 친절, 선함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성품이 생깁니다. 여기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고 오래 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어. 좀 이상하죠?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제가 자주 주는 예화 중에 책상에 선을 이렇게 꺼놓고 초등학교 때처럼 넘어오면 그대로 그냥 잘라버리려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짝꿍이 바뀌었어요. 한 달 되면 또 다른 짝꿍이 와요. 그러면 이상한 짝꿍이 오면 진짜로 잘랐어요. 노트를 막 자르고. 무서웠어요. 저는 그 짝꿍이. 친절하고 선함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한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니까요.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럼 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믿습니다. 옷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필요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얼굴을.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이제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마귀에게도 당연히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도 못 가고 하나님한테도 못 가고 철행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품을 가지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보시면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에 훈련한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릅니다. 몸의 훈련, 몸 운동하는 거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영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미래에까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 지혜나 힘이나 돈으로 무엇을 하려다가는 영적인 일에 어느 날 마귀가 한 방에 여러분들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의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예.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롯입니다. 이 롯의 선택에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여기 10절에서 쭉 보시면 이제 등장하는데 롯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선택할 때에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갔고 아 저기 가서 저 도시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겠구나. 내가 내 이 짐승들을 키우기에도 좋고 푸른 초상이 펼쳐져 있는 그곳을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풍요롭다 저곳이. 동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부흥도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위치적으로는 동에서 서입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피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일어나면 소돔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 세상을 동경하는 겁니다. 롯은 장소도 틀렸고 방향도 틀린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도에서 우리 교회입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에서 한번 쳐보세요. 가장 서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납니다. 이 앞에 서해입니다. 우리 서해가 인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두 마음 두 세상, 두 주인, 그 다음에 두 가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색분자입니다.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는 죽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아내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들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낳게 된 겁니다. 자자손손 그들이 이스라엘을 긁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하게 자기 스스로 여러분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시며 모든 보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 버리더라도 그건 붙잡고 있어야죠. 다 빼앗기고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이 커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영원 시대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이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단념하지 않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었습니다. 일곱 번에 이런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이 있다면 언제든지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쓰러뜨린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자백하고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도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모두 타락의 길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미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잘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예, 통제된 사유가 다가오고 예, 휴거가 가까우면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다 자백하고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곳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흥하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중심을 깨뜨리는 의미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묻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맨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일에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모두 자백하고 버리셔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면